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병준 교수님입니다. 저한테 항상 예, 교수님이신데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 아주 지근거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두 분이 다 대척점에 있었는데 아, 그참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척점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치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우선 만난 인연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나게 된 인연이 사실은 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운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를 듣고서 아, 이런 정치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만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는데 연구소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는 결국은 자율과 분권 체제를 그 바탕으로 당시에 그게 90년대 초입니다. 90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자율과 분권화에 대한 자율과 분권.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 이름도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독특하네요. 그래서 왜 실무연구소라고 붙였냐니까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실무라는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분권과 자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 분권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 거의 피조물처럼 돼 있던 피동체가 돼 있던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그런 모세혈관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하고 생각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고서 이제 결국은 좀 있다가 그 연구소의 소장을 제가 맡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분권과 자율, 특히 자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접점이 생겼다 상당히 이야기를 앞선 생각이었네. 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게 앞으로 정치하는데 조직하고 돈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94년, 5년 됐을 노 텐데 대통령 말씀이 앞으로 세상은요. 그때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란 말이 유행을 하기 전입니다.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앞으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중을 바로 접속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돈 가지고 정치하고 조직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명분과 가치로서 정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 시대 변화 읽었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 이제 그 연구소에 이제 소장을 계속 하다가 90년대 말에 제가 일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소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소장을 하고 저는 이제 이사장을 하고 서로 바꿔서 그랬던 적도 그러면 좀 있고 이사장이 높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좀더 높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절을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대선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제 노 대통령은 이제 다 그만 두시고 이제 대선에 올인을 하시고 그렇게 됐죠. 근데 외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상하관계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만 이제 김 교수님하고는 상당히 그런 그 수평적인 관계고 굉장히 오히려 속내를 더 많이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속내를 드러낸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런 토론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대화가 수평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세상 삶에서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꼭 사람들 세상 사람 이야기는 속내란 이야기를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를 좀 대화 상대에 가려서 대화를 하시는 그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경제 담론이라든가 정치 담론, 역사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그 검찰 관계자나 변호사들을 만나고 사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게 좀 그게 채워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쭉 하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이제 있겠다. 그럼 뭐 파악했다고. 살아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그 대화 나눌 게 즐거웠던 경험들이 많았겠네. 항상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리를 줘야 되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많이 게 그거 남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 그 남자 대 남자가 만나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그냥 그 일종의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근데 지시하는 부류가 있고. 그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무현을 갖다가 많이 자기 상품화하고 그렇죠. 그거를 상품화하지. 있거든요. 예. 자기 상품화해 가지고 막이 노무현 간판을 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무현한테 입힌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노무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께도 어떤 기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나 말고. 그게 누굽니까? 누구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세일 교수다. 그 박세일 교수는 우리가 다 알기에 우파고 박세일 교수는 시장주의자고 공동체 자유주의자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박세일 교수를 찾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입히고 있는 그 노무현하고 맞냐? 당신들은 노무현을 상품화시켰다 뿐이지 그 노무현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가 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그렇게 부르짖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개방체제 한미 FTA에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하고 그걸 하고 심지어 가가지고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의료산업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 퍼즐이 안 맞지 않냐 당신들 이야기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좀안 보이냐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 욕을 하는가 하면 김병준 욕을 하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는데 그 우회전을 주도한 게 김병준이다 이랬지만 과연 김병준이 그 우회전을 주도할 만큼의 대통령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분 생각 속에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해라든가 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다라고 그래요. 그 상당히 그럼 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네, 그렇죠. 그 박세일 교수만 하더라도 제가 언제 그 박세일 교수 추모집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몇번 저한테 박세일 교수를 정부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세일 교수가 안 받아주셔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박세일 교수를 좀 모시고 와라. 당신이 가서 좀 설득해가지고. 좀 모시고 와라. 이런데 이제 잘안 됐죠. 서로 안 되긴 했지만, 심지어 뭐 박세일 교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정책실 만든 것도, 정책실장 만든 것도 박세일 교수의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그 어떤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나름의 이해, 이런 부분이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던 지지 기반 같은 걸 미뤄보면은 사실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 권영길 당시 후보하고 이제 당시 이해찬 후보하고 토론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권영길 대표가 막그 신랄하게 공개가 공격을 하고 하니까 아, 신자유주의를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신자유주의도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판이 될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역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민대회에 가서도 농민들이 그 농업 개방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 돌멩이가 날라오는데도 들어가서 농업 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후보 시절 때부터 늘 그랬지만은, 소위 그, 이 평화와 번영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물론 이제 진보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강한 분이었죠. 그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입히고 있는 그 옷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뭐 말이 없는 거고, 그분들을 자기식에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해석을 해석을 재해석해서 하고 그게 원래 붙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붙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안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참여연대 출신이라든가 민노총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같은 학자들이 개별적인 집합으로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했지 그 이념 세력이나 노동 세력이나 운동 세력이 들어올 그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 근데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과 그다음 운동 세력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되다시피 그럼요, 됐잖아요. 장악이 된이 상태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두 개의 정부는 다른 정부다. 같은 정부로 보고 그 피켓을 들고 매일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 다르고 최소한 거기는 한미 FTA를 할 정도의 말하자면 그 개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정부고 이 정부는 그것을 다 반대했던 사람들의 정부입니다. 한미 FTA도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럼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분하고 그 청와대 내에서 상당히 좀 알력이 알력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보에서 보수로 이어졌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뭐제 스스로가 크게 변했다고 물론 변한 거는 있겠지만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 안에 소위 말하는 노무현 좌파 그다음에 노무현 우파가 있었고 때로는 좌파가 조금 더 강했다가 중간 단계에서 한미 FTA를 하고 그럴 때는 우파가 거의 저항을 하고 갔고 끝까지 정책적으로는 저는 우파가 오히려 핵의 주도권을 쥐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러나 그 뒤에 있어의 권력 승계는 노무현 좌파들이 더 이제 권력 권력을 승계를 잡은 거고. 한 거고. 근데 어떻든 김병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배움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교조주의적 성향 같은 거가 없었던 부분들이 현재처럼 이렇게 실용주의적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겠네.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노 대통령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인정,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경청.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뭐 농담삼아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 5단체장들 모시고 밖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을 앞에 놓을 거냐, 국가를 앞에 놓을 거냐, 또 공동체를 앞에 놓을 거냐 이걸 놓고 있을 때 내가 알기로는 노 대통령은 시장, 그다음에 국가,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시장, 국가, 시장. 시장 이렇게 놓는다. 뭐 하여튼 제가 순서를 그렇게 했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이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 1번,
이번 시장 국가가 제일 뒤죠. 아,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네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들을 이제 저희들이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늘 이제 이야기하면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자유가 앞서가야지. 자유가 앞서가는 속에는 자유의 목소리가 다 담긴 속에, 자유라는 게 앞서가면 그 자유 속에서는 평등하자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만들어지죠. 근데 평등이 앞서가면 국가가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자꾸 들어가고, 그 평등 속에서는 자유의 목소리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분야에서 지금 그때가 이제 근무하셨을 때가 나이로 보면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제가 49살에 우리 저 정부를 한참 예할 때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 계실 때 생각해 보면은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 함께 했던 시간이 상당히 막 좋은 좋은 시절입니다. 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고, 사실은 힘들었던 시절은 오히려 2003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힘들었고요. 아하. 오히려 그 이전의 시절이 참 그리운 시절이고, 그 이전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했던 거가.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땐 제가 갑이었습니다. 아, 갑이었지. 나를 좀 그렇지.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갑이었고. 당시로도 꽤잘 나가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갑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큰 개로 대통령 맞았겠네. 후보가 됐을 때의 관계, 나간다고 했을 때의 관계,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관계, 당선인이 됐을 때의 저하고의 관계, 대통령 초기의 관계, 대통령 후의 관계, 대통령 퇴임 후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전체를 경험해 본 많지 않은 사람하고 난 사람이었네. 그래서 그게 다 다르고, 그걸 다 생생하게 보았겠네. 보고, 그 권력을 쥔 분이 태도가 변하는 것도 보고요. 무엇이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가도 제가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훗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는 거나 이런 부분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예.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모시고 노무현을 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 또 탄핵 정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는 점에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이게 완전히 대척점인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 정부가 끝나, 제 참여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몇 년입니까? 이제 2008년 2월에 이제 2008년이구나. 끝이 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정치적 인연은 거기서 민주당이나 소위 그 정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좌파 세력들하고 인연을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구나. 뭐 같이 갈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성향 속에서 나오지만, 참여정부 때도 여전히 그분들한테 제가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눈에 것처럼, 가시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 어디 저뭐 나무위키인가 어디 보니까 흉악한 사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그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소위 말한 좌회전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데, 그 우회전을 주도했던 사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쪽도 저를 찾지도 않고 저도 찾지도 않고 그 완전히 인연은 이제 그냥 끝난 그게. 상태라고 봤어요. 그리고 같이 가기가 일단 서로 사고가 맞, 이저 사유 체계가 맞지 그렇죠. 않으니까. 사유 체계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이제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원래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제가 참여정부 때 꽃을 들고 여러 번 찾아갔었어요. 아,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꽃당번인데,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정책실장을 하게 되면 이제 비서실장은 국회의장한테 새해가 되거나 생일 때가 되면 꽃을 가지고 가고, 정책실장이 야당 대표한테 이제 꽃을 근데 가시면 뭐 가고, 박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 뭐 이렇게 야당 대표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상하게 꼭 옆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2012년에 아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12년에 참여정부 때의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이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라는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제 그뭐 여러 가지 말을 뭐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그게 비교적 언론,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에서 평이 괜찮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에 칼럼을 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아마 저를 또 기억하게 되셨겠죠. 근데 저는 어떤 심정이 들었는가 하면,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일종의 연민, 뭐라 그럴까요? 참 연민이라고 할까? 그런 게 예, 있습니다. 연민이죠. 그 생리, 그 세계를 알기 예, 때문에. 너무 말하자면 힘들고 외롭고 한 그걸 아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제일 걱정이 이 국가, 말하자면 나라를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직업병 비슷한 건데, 직업병이죠. 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서 정부가 끝난 다음에 중국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 춘절 이제 그 언저리에 눈이 와가지고 중국의 교통이 마비되고 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거든요. 밤에. 그왜 잠을 못 잤는가 하면, 야, 중국이 저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 야, 그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우리 저 여기 저 우리 물가가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하는데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정부, 우리 정부는 다 끝났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직업병을 얻었구나. 공적인 사고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거죠, 이제 자체가. 그런데 실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정책적인 담론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이래서 되느냐, 그것이 제가 정말 걱정이 됐고,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찾았을 때 이틀 동안 제가 안 하겠다고 그게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2017년? 16년, 2016년 11월 달. 그러면은 2016년 11월 달이면은 탄핵 정국이 탄핵 정국 때입니다. 때구나. 탄핵이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와글와글 하고 예, 있을 때. 제가 찾으셔서 제가 이제 뵙고, 이 정국을, 저를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서 이 정국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틀째도 제가 또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를 하시는데 참 아주 그, 제가 이거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이 전화를 받으면, 아, 저 박근혜입니다. 직접 그냥 누굴 시켜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시죠. 직접 하시면서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데, 아유, 제가 좀, 정말 좀 감사하죠. 그럼 또 가서 이제 뵙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접 전화하시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예. 매력적이에요. 그 직접 전화하시고, 또 하나 제가 또 인상적인 게, 제가 만나고 나올 때마다 나와서 배웅을 아주 청중하게 배웅을 하세요. 그 차가 떠날 때까지. 그래서 참, 그러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3일째 되는 날 뵙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네, 예, 그냥.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 인준을 받을 가능성은 5%,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 인해, 저를 통해서 이 정국을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 될 가능성이 지금 맥시멈 잡아도 10% 이하인데, 지금 저가 아니라 문재인 씨를 여기다 앉혀놔도
이 인주 못 받습니다. 전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고. 네, 그러나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 국가가 이렇게 지금 위중질환인데 이 상태에서 5%가 아니라 1%의 가능성도 저는 놓치기 싫습니다. 그 5%, 10%의 가능성에 제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총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되면은 저는 총리를 무슨 입법하고 행정 챙기고 하는 총리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총리가 되면 오히려 내가 회초리를 들던 선생님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아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선이 이제 곧 뭐 13개월 뒤에 그때는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니까 있을 텐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정치만 있지 정책적 담론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그러면은 지금 나는 제가 늘 정부에서 느꼈던 거는 뭔가 하면 이 담론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국가가 되겠냐. 오히려 국가가 사회 변화의 발목을 전부 잡고 있는데 제가 회초리를 든 총리가 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런 거 다 내가 가서 예산안 통과시켜달라 법안 통과시켜달라 액을 복구하는 그런 총리가 아니고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전당포 같은 금융 시스템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여야 후보가 답 내라.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직화된 노동시장 말도 안 되는 이 노동 이 구조를 갖다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여야 후보 답 내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지금 잘못된 이 인적 자본 양성 체계, 이 잘못된 교육 체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 내놔. 이 답 못 내놓을 것 같으면 너 당신들 대통령 한다고 나서지 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자면 훈계하고 회초리던 총리 역할을 내가 현장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숙제를 계속 내주는 그 총리를 하겠다.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내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에 5%의 가능성에 내가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그러면서 하여튼 거국내각으로 해서 잘 끌어가 보겠다. 정말 내가 되면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뭐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청문회 한번 못 해보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에 그때 총리 저를 인준해 줬다면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는 고생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참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죠. 말 예. 그리고 말씀 참 잘하시네.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매력이 있겠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시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죠. 모시고 그 탈국가주의 정말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주의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네. 그 한국 사회의 미래라는 이렇게 통찰력 같은 걸 담으신 거를 뭐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 정말 통찰력이 있으시다. 아유 별 말씀. 네, 그리고 이렇게 시대 흐름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이런 부분을 되게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역시 이 배움이 좀 있으시니까 아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 두 번 정도 네.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 탈국가주의라는 거가 네. 세계사적 조류고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필수적인데 이 문정부가 완전히 그냥 세상을 거꾸로 가니 그 탈국가주의 나라를 살린다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그 우리 사회에 자원이 부족하고 참 남을 따라가야 열심히 따라가야 할 때 열심히 예, 그럴 때는 저는 국가가 선도해서 우리 경제를 잘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참 높이 평가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를 잘 기획한 것도 그렇고 예. 특히 외국에 직접 투자를 갖다가 안 하면서 차관을 빌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참 했습니다만 잘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제는 국가가 주도할 시기는 아니다. 예. 이제는
왜냐하면 국가라고 하면은 막연한데 쪼개보면 결국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인데 입법부의 여러 메커니즘을 보나 행정부의 여러 메커니즘을 보나 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 있어서 이분들의 의사결정이 시의적절하게 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구조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아주 결론을 내립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는 제가 옆에서 뭐 이렇게 보고 또 당대표까지 하면서 이렇게 봐도 국회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고 행정부도 점점점점 지금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관료가 실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법과 규정과 훈령과 지침과 모든 것이 관료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쥐레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관료제도라. 근데 이분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고 꼼짝달싹 의사결정이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이 청와대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책상 위에서 그 어떤 그 법안이 하나 작성되기 시작해서 행정부를 거쳐서 국회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통과된 법이 개정되고 제정된 그러니까 통과된 것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걸리던가? 35개월이 걸립니다. 평균.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사회 변화가 빠른 시대에 그러게. 이렇게 35개월이나 걸려서 법안이 되는데 그것도 그 법안 속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막 잡다한 이해관계가 들어가지고 엉망이 돼 있거든.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언제 우리 사회가 지금 제대로 된 지금 혁신과 변화와 이런 것이 상상력이 존중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는 이 국가는 이제 뒤로 좀 물러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개인 그리고 그 연결된 개인들이 만든 플랫폼들 그것이 기업이 됐든 아니면 무슨 조합이 됐든 이런 플랫폼들이 혁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해나가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국가는 그것을 뒤에서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거기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나치게 누르는 공정거래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고 또 패자가 생기면 그 패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국가 안전 안보 이런 거 하지. 사사건건 가서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기업이 됐든 개인들의 조합이 됐든 이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이것을 내려앉히는 이런 국가로서는 우리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그 국가가 좀 물러나고 공정거래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정책적 영역이라는 이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아주 심해지죠. 예, 무지하게 심해져가지고 제가 예를 그렇게 듭니다. 가서 심지어 얼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소주에 여성이 젊은 여성이 나와서 선전하는 거 그거 하면 소주 많이 마시게 되니까 그걸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정부나 먹방 방송 보고 시민들이 밥 많이 먹는다고 먹을 거 많이 먹어서 살찐다고 그걸 규제 국민을 저는 이런 국가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이 정부가 어리석고 사납고 약하고 보호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말 국민을 갖다가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국민으로 본다. 우리 국민을 지금 현재의 국민을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는 정말 그 창의력과 상상력이 바탕이 되는 사회. 그래서 탈국가주의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탈국가주의로 안 가면은 예. 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뭐 다 어렵고 뭐 복잡하게 예. 내가 볼 때 탈국가주의로 안 가면 망하게 돼 있는데 예. 망하는 길로 자꾸 가자고 하니 예. 예. 모르면 그냥 땡인데 아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라. 속이 이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 나라가 그냥 기우는 것이 모습이 그냥 예. 그대로 그냥 보이는데. 그리고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역량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할 때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하고 서로 개방을 하자는데 어떻게 겁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계속 반대를 하고 반대하고 당신 나라 팔아먹는 행위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나라 팔아먹는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묻기도 하고 저한테 묻기도 한다. 제가 한 말이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가 이만큼 수출이 이만큼 돼서 소득이 이만큼 더 많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기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매기론입니다. 매기를 미꾸라지 사이에 매기를 집어넣으면 그 매기가 움직일 때마다 미꾸라지가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튼튼한 미꾸라지면 더 튼튼해지는 거고 죽을 거면 죽는데 우리 국민이 약한 미꾸라지냐 그렇지 않으면 강한 미꾸라지 대한민국 국민을 믿습니까? 믿는다. 믿음은 여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할 기회를 주고 여는 겁니다 했는데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믿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때 제가 한 말이 위대한 국민을 다시 뛰게 하자는 겁니다. 국가가 뛰는 게 아니라 위대한 국민을 다시 뛰게. 우리 국민은 성공을 해간 열정도 어느 국가의 국민보다 높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도 높고 게다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다른 국민들보다 더 깊은데 이 정도 국민이면은 국가가 앞서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이 앞서가서 뛰게 해줘야 되지. 이 국민을 못 뛰게 각종의 규제로 붙들고 가서 플랫폼도 제대로 못 만들게 하고 드론도 제대로 한번 못 띄워보게 하고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실험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실험적 과학적인 R&D조차도 성공률이 국가가 하니까 성공률이 98%라는 거 아니에요. 98% 성공률은 거의 해야 할 연구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요즘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제 듣는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 방송을 하면은 단어는 못 읽지만 댓글을 읽지 않습니까? 댓글을 읽으면은 거기에 뭐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 있는지 그 사람들을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그거는 백발백중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유와 자율은 자유가 자율의 질서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탈국가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조금 순간적으로 좀 잘못된 것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격이 형성되고 나면 그 가격이야말로 국가가 정해주는 가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시적으로 누가 바가지 씌우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갖다가 뭐 왜곡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크게 돼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야 자유시장 경쟁 때려치우고 국가가 가격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망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다. 자율적인 질서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우리 국민은 쉽게 빨리 자리 잡는데 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단 한순간도 뭐 기다려줄 줄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제적으로 들어가서 국민은 무조건 능력도 없고 국민은 아주 나쁜 짓을 할 것이고 국민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무조건 국가 권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험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동물 이름도 돼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이것만 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자율과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딴 세상이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그래 놓고 자율과 분권, 자율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가가지고 노무현 그 간판 들고 와서 자기들이 노무현 이익이다 아니면 노무현 정신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 왜 이렇게 하는가? 제가 그 문 정부에 대해서 이 문 정부 사람들 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김병준 위원장님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이제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그래도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아니 뭐 그냥 손을 대는 것마다 망치니까. 우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네. 역사 흐름을 지금 완전히 잘못 읽고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거냐, 구한 말처럼. 시대 흐름을 지금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하자면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교조적인 옛날 이론들에 그냥 그대로 교조주의, 잡혀있어요. 예, 교조주의, 잡혀있어요. 원리주의 잡혀있고 사로잡혀 있는 거냐. 자기 자신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당하고 국가 권력을 굉장히 크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이게 벌써 틀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걸 읽어야 되잖아. 읽질 못하고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가장 먼저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건 전체주의 이고 그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 이제 전체주의 쪽으로 가는 거. 그러면서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굉장히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게 역사를 잘못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잘못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 체계나 학습 체계 이게 학습된 것이 없구나. 배운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ILO에서 한 거 임금주도 성장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앞에 자만 바꿔가지고 갖다 넣었다는 것은 자기 이론이 없다는 이야기. 그 공부를 안 한 예. 비용을 지식의 부재의 예. 비용을 톡톡히 대한민국이 지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그 이상적인 것만. 그리고 뭔가 좀 이 저 하여튼 기존 체제에 자기들이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했던 그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이 예, 한미 관계나 그 다음에 한중 관계만 보더라도 거꾸로 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분들한테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요. 이분들은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망해가는 나라고 중국은 흥하는 나라고. 그것도 시대 조류를 그렇게 읽을 수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전인수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국 보고 싶은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미국이 정말 망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나는 지난 10년 동안에 오히려 말하자면 그 금융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셰일가스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더 강화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지 않냐. 그렇게 양적완화로 달러를 그렇게 찍어대도 달러 가격이 여전히 저렇다는 것은 그건 뭘 이야기하는. 그런 점에서 당신들이 만큼 말하는 만큼 미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중국은 언젠가 한 번은 자유주의의 바람과 민주화의 바람에 고전을 한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을 네. 전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못 보는 거라.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말하자면 그렇게 그 아주 단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말하자면 경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대의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완전히 까막눈이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개인들의 집합이었습니다. 그 참모들이나 그 다음에 그 지지세력이 노사모만 해도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고 이 노무현은 갑자기 집권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도 없었지만 이분들은 시간이 걸려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운동 세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념 세력이 들어왔고 노동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노동 세력, 이념 세력과 그 다음에 운동 세력이 이 정부의 추총을 이루게 됐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하여튼 학습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부정을 하기 힘들고 부정하기가 힘들고 부정하면 마치 거기서 배신자가 되고 이탈하니까 역사의 흐름을 느끼는 사람조차도 감히 입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야기만 하면 너는 우파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교조주의적 성향이 네. 계속해서 강화되겠네.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뭘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가 하면 국가 권력으로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마가는 확실히 지름길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주의만 해도 엉터리, 그 시대를 잃는 것도 엉터리. 그 다음에 정책적 방향도 엉터리. 그럼 그게 다 곱하기니까 곱하기 됐어.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부는 결국은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있을 수가 없는 정부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부 들었을 때. 그래서 당신의 같이 일하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있을 수도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치고 노동세력을 건드리지 않는,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 과연 있느냐? 없죠. 금융계획을 하려도 금융노조를 건드려야 되고 산업구조조정을 하려고 해도 노조를 건드려야 돼요. 그러면 노조가 추가된 이 정부에서 어떻게 산업정책을 제대로 된 신산업정책 이걸 펼칠 수 있어요? 그럼 산업정책이 없어. 산업정책이 없으니까 경제정책도 있을 수가 없고 경제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20년대 그때 소위 말하는 고전적 케인즈안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산업정책도 경제정책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결국 경제는 가게 돼 있는, 가게 돼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느냐 이 정부는 결국은 5년 동안 립서비스와 퍼포먼스 쇼하고 보여주고 립서비스하고 그걸로 끝날 정부. 경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말하자면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보고 성견지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견지명이 아니라 예상 가능합니다. 예상 가능한 네. 이야기죠. 갓을 세우고 학자들이란 게 뭐 갓을 세워서 그냥 포캐스팅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 가능한 그런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는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결국은 친중이라는 뭐 말은 접종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의 기본 질서가 결국은 한미일 남방삼각과 소위 북한, 러시아, 중국의 북방삼각이 대립하는 구도가 있고 이 구도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예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깨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한미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일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질서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북아의 질서만 어지럽혀놓고 친구는 다 떠나고 친구는 떠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옆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 제가 만주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 없죠. 예. 예. 지향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예. 모든 예. 사유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네.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미래는 뭐 거의 파국이겠죠.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정말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과 운동 세력이 예. 이 거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저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한 사람 마음만 바뀌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 결국은 이 정부가 있는 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를 통해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지. 예. 지금 이분들이 가진 가는 방향으로 계속 그 악세에 따라 밟다가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일단 브레이크 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도 뭐 지금도 잡을 수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그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네. 뒤가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악법들을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내놓고 수사팀을 해체하거나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권력기관을 신설하거나 그 지금 저는 감히 제가 권력을 경험해 본 사람 또 그 옆에 있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마 그 주변은 좀 덜할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는 지금 상당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있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 이제 또 본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대통령들이 불행해지는 역사를 지금 봤지 않습니까? 모시던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꽤 클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강화해서 다시 말하자면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퇴임 후에 어떤 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여든 야든 그렇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도 친박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불행을 불렀고 예. 이번에도 곳곳에서 친문 공천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뭐를 만들겠다고 뭐, 그냥 보여요 그냥. 예. 그런데 그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절대로 안 됩니다. 공천 다 해놓고 다 해놔도요. 결국 권력이 바뀌면 그 또 세월이 바뀌면 그건 그야말로 이 저 모래성처럼 그렇게 이 가을이 되면 이 오동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자연의 이치죠. 예, 권력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그 바로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주변의 세력과 싸워가면서라도 좀 바르게 국가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길이지. 어떻게 하든지 친위체계를 옆에다 두고 그것을 지금 계절이 바뀌는데 나뭇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놈의 나뭇잎을 주워서 계속 가서 풀로 붙여서 붙인다고 그게 그 나뭇잎이 붙어 있겠습니까? 멋진 비유네요. 예, 바람 한번 불면 찬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지겠죠. 계절이 바뀌는데 결국은 뭔가 하면 그 겨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 겨울 준비는 뭔가 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마 문 대통령이 엄청나게 주변 세력과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주변 세력과 싸우면은 국민들이 도와주거든요. 그게 답이지. 지금처럼 가지고 무슨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누구 보호하고 누구는 죽이고 선거 이 선거요 이겨봤자 헛겁니다. 이겨본들 친문 다 친문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국회의원 된다고 그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보호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이제 그 권력을 제대로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준비. 예, 그 가산길.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지금 되면 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인수위 정무간사를 하면서 그 대통령의 그 마지막 후반기에 각 대통령이 어떤 행태 내지는 어떤 그 심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인수위 때. 예, 인수위 때.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막 등장할 그러니까 2002년 말 또 2003년 1월달, 2월달이죠. 그때 정무관사를 하면서 그걸 봤는데 대체로 보니까 대통령들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불안해지고 굉장히 외로워지고. 되게 그러면 그때가 이제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서, 예,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반환점을 돌 때. 마지막 2년, 1년 이렇게 남았을 때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거든요. 이제 서서히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떠나가는 걸 보고 정치적인 세력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갖다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도 굉장히 불안해서 이 업다운이 심해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업다운이 심해지면은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참모들이 말을 안 합니다. 예, 그 왜냐하면 말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받았던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가지고 따지고 들고 자꾸 묻고 뭐라고 그러고 하니까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막판에 가면 청와대의 수석 보좌관회의에 가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부마다 다 있었다고 해요. 이거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권력을 지금 권력에 가가지고 사람들 다 앞에 세우고 방파제하고 무슨 퇴임 후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 아무리 만들어봐야 할 겁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말 야당 인사들 아니면 우리 공 박사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묻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퇴임 후를 준비하는 거고 그 하산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 위에 길 없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 하시네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 현상 그 예.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예. 짚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이제 진단이나 예.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지금도 보면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짝이 없어요. 특히 추미애 장관 뭐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권력을 아는가? 권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죠. 네, 권력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추 장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그 전체적인 그런 이 스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네. 좁구나. 네. 지금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확장을 해가면은 전혀 할 수 없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사실 그때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 옛날 그 뭐 그 또 추 장관이 옛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고 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탄핵하자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을 보면은 좀 세월의 흐름을 좀 보고 권력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 없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앞에 정부가 했던 실수를 안 하려면은 이제 국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의 조언을 제대로 들어서 국민들 제대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아우성을 지금 통 뭐 어떻게 된 건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아우성 뭐 지금 여기서 그러면요 조금 더 가면 진짜 네. 왜곡됩니다.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수위 끝나는 날 네. 인수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한마디씩 하라고 했어요. 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정보가 왜곡되는 걸 조심하십시오. 정보 왜곡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시작하는 사람한테? 예. 성공했겠네요 분위기가. 예. 정보 왜곡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앞에 대통령들을 보니까 정보가 왜곡된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막판에. 막판에 너무 많았습니다. 했는데 정말 제가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 될 분들한테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정보가 왜곡됩니다. 청와대 안에 끝없이 끝없이 정보가 왜곡돼서 들어옵니다. 민심이 왜곡돼서 전달되고 거짓 정보가 들어오고 대통령의 심기를 거르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넓게 만나고 넓게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가가지고 기분 나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화낼 줄 몰라야 되고 여기 이야기를 저기 이야기 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누가 와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 전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 다시는 부르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외로운 그 자리인데 그래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그걸 놓치고 정보가 왜곡되는 순간에 그 권력은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가 왜곡되는 것 같아요. 이미. 정보가 일단 왜곡되면은 말과 행동이 왜곡된 게 나오는 게 되는 나오고 거죠. 국민들 정서는 여기 있는데 우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 우한 바이러스 이 지금 그 이것도 보면 예. 도대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일주일 전에 뭐 너무나 말하자면 낙관적인 예. 예. 온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 대통령 혼자 물론 대통령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부의 행동들 봐도 맞습니다. 이게 보면 아, 이 대통령이 진짜 낙관적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대통령이 방송 토론하는데도 와서 경기에 관한 지표라든가 이런 게 해석하는 거 보면 예. 야, 이거 정말로 정보가 왜곡된 정도가 아니라 이거 예. 완전히 거짓말을 예. 누군가가 예. 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예. 건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자기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 실장을 지냈던 우리 김병준 교수님 모시고 마지막 주제로 4.15 총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심은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민심은? 예, 민심이 많이 돌아섰는데 그 문재인 정부로부터 돌아선 민심을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정치권에서 확 끌어와야 되는데 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표로 확 끌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여전히 불안한 게 있습니다만 결과는 뭐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자유한국당에 저는 좀 이제 미래통합당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번에는 이제 아직은 결정 안 되셨지만 예. 그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어디에 이번에 지역구로 출마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뭐 이야기가 복잡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끝나고 예. 미국을 잠시 이제 가서 좀 쉬고 오려고 했는데 예. 거기 학자들도 좀 만나고 쉬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대구에 이제 유력한 유지들이 대구에 출마해서 김부겸 후보를 좀 상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한 두 달 있다가 오니까 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대구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쫓아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당에서 되도록이면 좀 더 어렵고 험한 데를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그대로 제가 접고 당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아직 지역구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석 달 전인데 석 달간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종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세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확정된 건 없고 예 확정은 아직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에 하여간 이 뭐 험지가 됐든 사지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참 하기 네. 힘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당선되는 데를 나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당락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연대되시면 좀 많이 내려놓으셨죠? 예, 내려놓지만 욕심은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은 큰 욕심인데 당락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냥 험지를 가겠다는 이야기는 예. 그냥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예, 험지든 사지든 이제 희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원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예. 문의드린 거는 바로 그런 점일 예. 거라고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욕심이 있다면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권 안에서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의 그 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오히려 선거 뒤에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회에 좀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 지금 공 박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좀 자유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공 뭐 이 공동체나 자유주의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좀 다니면서 좀 그 다니면서 예. 조금 전에 그 김병준 교수님은 예. 그 말씀하셨지만 그런 항상 공적인 사고 예. 아까 중국에서 눈 내렸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 뭐 팔팔도를 타거나 이렇게 해서 예. 석양 때 다니면은 예. 항상 그 마음이 아픈 거 있죠. 예. 이 민족이 이 정도에 거칠 수 없는 민족인데 예. 예. 이렇게 집사람하고 차를 집사람이 주로 차를 태워주니까 집사람하고 차를 태우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훨씬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예.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 밖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느냐 예. 가끔가다 방송을 예. 새벽에 하면은 울컥해가지고 예. 방송을 중지하고 예. 좀 쉬었다가 해야 될 정도 새벽에 조용하니까 예. 아주 참... 그냥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시골들을 가가지고 서울도 변두리를 가보면은 그 변두리의 길가에 점포들이 다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포들을 보면 그 점포들이 지금 내 눈에는 90년대 초반이나 80년대 말이거든. 예. 그 더 성장을 해야 될 나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게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해가지고 올라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수 정치권은 대체로 보면 지도자 중심의 정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지도자가 먼저 나타나고 혁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이렇게 저 무슨 뭐를 낙점해주고 나눠주는 것을 받아먹는 이런 구도가 돼 있어요. 이제는 이래가지고서는 한국의 이 제대로 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그 집단이 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서부터 일종의 운동으로서 이 사람들이 저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자신 있는 게 젊은이들 데리고 영화도 같이 가고 뭐 여행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몇 번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진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개인이 자유로워야 되고 개인이 창의적이고 그래야 돼. 그게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야, 민주당 반대야. 그렇죠. 반대야 그거 아니고. 자유우파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게 지금 자유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야 이게 아유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진짜로 말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그 제대로 된 이 지금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그 바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이것이 뭐 원내에 있고 이건 없건 관계없다 밖에 있고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지금 선거가 이렇게 앞에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 하는데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좀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길게 본다는 이야기겠죠. 선거가 끝나고 전국은 어떨 것 같습니다. 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지금 선거 때는 아마 문재인 심판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쪽이 결집하고 저쪽이 결집하고 되겠죠. 그러나 선거가 끝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의 문제를 걱정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새롭게 일으키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갖다가 좀 더 풍요롭게 만들겠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 속에서 또다시 우파 안에 내지는 보수 정치권 안에 여러 가지 분열도 있고 또 말썽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군가가 이것을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때는 저는 합리적인 그 정책 세력 내지는 그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 박사님 같은 분들은 이번에 저기 뭡니까 공관위원장을 예. 이제 맡으셨는데 엄격히 맡았습니다. 예, 맡으셨는데 진짜 그 이 물러서지 마시고 고집을 좀 부려셔가지고 예. 진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 보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궁극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럼, 보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수도 있는데 좀 더 자유시장경제라든가 이쪽에 더 투철한 이런 그 인사들을 예. 좀 모셔가지고 보수 정당에 받침을 좀 이루도록 예. 하면은 훨씬 더 단단한 그 가치 정당이 예.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그 이제 유식한 말로 스토리텔링을 정말 스토리텔러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대중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대로 기성 정치는 정치인 대로 그렇게 이 사유 체계가 잘 정돼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실 때는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참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봐주시면 뭐 저로서는 저 평가가 뭐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합리적인 세력들 그리고 정책적 담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으면 예. 아주 좋은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참 유익한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푹 빠져서 아이고, 그렇게 방송 들었을 예.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끔 나와주시죠.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